네,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사냥터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일꾼. 설벽현에 정착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무빙이 없, 첫째로 무빙이 없고, 둘째로 일섬 한방당 한 9만에, 9만 10만의 경험치. 저렇게 날리면 경험치가 일섬 한방당 가치가 줄어드는 거야. 지금 내 풀파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섬이 아직은 기존의 공속템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무기고 뭐 무기는 안 바꾸는데 장신구는 다 파괴 붙은 걸로 바꿔요. 용맹이 뭐 지뢰가지고. 네, 뭐 시원시원하죠. 지금도 마침 영상이 올라간 이 시점이 겨울이죠. 겨울 이제 소설이면 어제가 소설이었다고 하는데 다시 왔네요. 왜 꿀값을 떨러왔을까? 아, 저거 나오면 그냥 넘겨야지 그냥. 응?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이 여기 있는 것 같은 아니구나. 처음 거기서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방법이 없구나. 자, 일단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었는데 좀못 찾았네. 저 추경석 조각도 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여기 사냥터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근데 계속 요것만 하면 안 되잖아, 또. 자식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니? 네. 왜 파세안에 두나를 붙이고 있지? 아, 이거. 파세안에 두나 붙이고 있는 이 뭐, 이거는 팔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를 다 기억하는데, 초보, 저건 이제 막 일선 배우고 레벨 60이 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초보 문헌 전사분이 한번 들어오셔서, 좋은 템 하나 맞춰드리려고 전사인지 자객인지 한번 들어오셨길래, 내가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막템 맞춰드렸어. 그걸 그냥 돈으로 드리지, 자식아. 으유. 그치? 알아서 맞추세요! 이러면 됐는데, 미련한 짓을 했네요. 아, 그리고 좀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문파 성장을 하고 나서 천운을 두 개를 찍어버렸거든요. 일꾼은 과연 저주캐인가 하는 영상에서, 묵청대도 세 자루에다가 공속 플러스 1을 성공하는 영상이 담겨 있어요. 그때 당시, 아, 이렇게 하면은 100% 된다. 이 높은 확률로 된다. 100%까지는 좀 에바고. 그거를 다 느꼈는데, 공동 문제인 자령이가 운파를 성장하면서 그냥 찍어버린 거야. 팍팍. 일부러 좀 포인트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같은 패턴으로 보호를 바르는데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바뀌었어. 확률은 올라갔다는데 올라간 확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헤매고 막 그러던 때라. 아휴, 참. 편인의 모자에 각성을 왜 발라, 이 자식아. 볼까요? 1분 정도 영상인가 보니까 보호실 컨셉 영상인 것 같아. 근데 1분밖에 안 되는 거면 깨졌겠지? 이거 아마 자령이 주거나 문헌들 주려고 아마 만드는 걸 겁니다. 내가 파괴됐다 그랬죠? 보호실은 게임 말미에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게임을 하니? 어? 보여드릴 것도 없네. 잠수부네. 쟤도 잠수야. 벌써 8월 말이네. 8월 말. 8월 28일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룡이랑은 이런 데를 함께 사냥 다니고요. 또한 건의 일섬, 또한 건의 일섬. 이래서 둘이 같이 일섬하면 너무 좋겠다. 이랬지만 그게 뭐 어떻게 마음처럼 됩니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 게. 자료기가 두 건을 먹은 게 정말 한달 텀으로 두 건, 한 건씩, 한달한 건씩 먹은 셈이죠. 그게 정말 대박이었죠. 오류적지 또 오고. 실제로 이맘때쯤에는 제가 게임을 접속 안 했을 때는 자룡이가 일꾼을 들어가서 사냥을 했어요. 자룡이가 정말 잘해. 오랜만에 빙하 동굴도 오고. 근데 길게 사냥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왜냐면 8월 28일, 29일, 30일 막 이런 때라 이제 내일 모레면 개강이거든. 아, 진짜 끔찍했던 때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여름방학은 저희 여름방학은 끝이 난것 같네요. 이런 모습들로. 네, 그래서 일단 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릉도원. 제가 무릉도원에 왜 왔을까요? 바로 그거죠. 등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9천만 원. 드디어 위탁이 올려놓은 템이 동시에 어느 정도 팔려서 큰 자본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일꾼의 등산 스토리가 이어지겠네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